지금 촬영이 다 끝나고 몰래 준비한 거야. 서프라이즈. 그냥 놀라지 않을까요? 아마 오늘이 성진이 날인 것도 모르고. 그럴 수 있죠. 그럼 꽃이 향수도 좀 뿌려놓을게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화이트 마스크. 향수를 뿌려놨는데 냄새가 더 좋아요. 뭘 할 수 있지 어른이? 좀 약간 보고 싶은 공포 영화가 있는데 그게 청소년은 못 보는 영화인 데가 많았어요. 공포 영화가 이런. 나중에 그런 거 성인되면 볼 수 있으니까. 무서운 걸 좀 보고 싶어. 잘 봐요. 안 무서워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. 무서워하는데 놀라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끔! 바다로! 성진아 전진이 형이 스무 살이 됐으니까 이제 장미꽃도 스무 송이로 준비했거든요. 와~ 냄새 좋다. 그럼 아닌데? 어 아닌데? 잘못 쓴 거 아니야? 21개네. 21개네. 하다가 시들었어요. 뭐죠? 21개네. 아 감사합니다. 분량이 하나 있고 영태? 와. 나 영태도 장미 좋아하니까. 아니가 영태 장미. 태영아 이거 너도 스무 살 되면. 2년만 기다려. 2년만 기다려. 영태 스무 살 되면 장미 언제 주지? 장미 언제 주지? 이거 제일 스프링 거예요. 화이트 마스크가 뭐지? 화이트 마스크? 근데 장미향이 한 냄새가 있잖아. 아니 장미 꽃 냄새가 섞이지 않아? 냄새가 많이 안 나더라. 나도 맡아볼래. 원래 향수 선물 주는 거 아니야? 네 향수는 못 준비해서 제거 뿌렸어요. 센스쟁이. 바다 키스를. 키스? 네 마지막으로 원진이 한테 키스를 준비했는데 원진이 한테 키스 해주자. 키스 해주자. 와우 축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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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고 싶대요. 원진이 오늘 드디어 성인이다. 드디어 성인. 완전히 성인. 축하해요. 성인이라는 게 너무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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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감사합니다.